나 이거 진짜 사보고 싶었어. 존나 재밌어.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안일 매입하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교환하고 뭐 몇 가지 뭐 소모품들을 교환을 했어요. 뭐 성능적인 면은 특별하게 큰 불만은 없는데, 물론 뭐 앞으로 수리를 더 해야겠죠. 근데 다른 것보다 제일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이게 뭐 수입차나 국산차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자동차 메이커에서 만들어준 내비게이션은 사실 핸드폰 내비보다 항상 못해요. 뭐 팀앱이라든가 뭐 카카오 내비라든가 뭐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내비들 있잖아요. 그 내비들보다 항상 성능이 떨어지고 업데이트도 느리고 그게 항상 불만이죠. 그 제규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애플 카플레이어가 지원이 되고, 요즘 차들은 대부분 애플 카플레이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들이 다 지원이 되는데 이 차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 BMW 앱에서 보니까 비용을 결제를 하면 애플 카플레이어가 작동이 된대요. 30만원 근데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한별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전에 제 거 그 우이공대에 새 차 만들기 할 때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했던 그 업체예요. 여기가 바로 한별샵이고. 어, 추워. 어, 오늘 되게 춥네. 아, 네네네네. 아까 저기 사장님하고 연락 드렸었는데 오늘 사장님 안 계시나 봐요. 밖에 나가셨어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셨다고요? 아, 한별샵 거래 못 하겠다. 너무 멀어서. 저도 카닥터 갈 때 들어갔는데. 다른 차들은 남바도 가리고 하는데 내 차는 안 가려주네. 이렇게 가리고 막 하는데. 이런 거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차를 사왔는데 여기 엑스드라이버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차 엑스드라이버 아니잖아. 쪽팔려서 얼른 뗐는데. 이게 더 쪽팔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엑스드라이버가 더 쪽팔렸어. 옵션이 아닌 걸 붙이고 다니잖아. 이런 거 원래 다 불법이잖아. 불법이라고? 응. 아, 나도 저런 컴퓨터만 한 대 가지고 돈 벌어먹고 싶어. 하려고 하면 연장 사야 되고 뭐 사람들이 다 컴퓨터로만 하는 줄 아는데 머리가 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작지가 않잖아. 와우.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일을 하면 할수록. 그렇지. 머리가 커야지. 난 머리가 작아서 저런 거 못해. 네, 알겠어. 아, 이상하게 까는 것 같은데. 작업은 이제 거의 다 끝났고. 벌써? 왜 그래? 뭐 그렇게 땡기면 망가져. 아씨. 관리하기에 이제 메뉴가 새기기 연결 누르면 애플 카플레이라고 생겼어. 어? 오, 애플 카플레이. 카플레이를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함 뜬다. 화면 이제 나와. 익숙한 화면이야. 이거 이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 이거. 520D? 이거 520D잖아. 저거 520D로 좀 바꿔줘. 원래 거. 원래는 520D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나오게. 왜 550D야 이게. 그러면은 계기판이랑 헤드유닛은 제가 업데이트를 지금 들어가고. 그리고 코딩은 초기화 시킨 다음에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만 넣어드릴게요. 그럼 되죠. 네. 어? 이거 영어네? 영어나 못 읽는데. You can... 네. 네, 영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랭귀지가 언어야? 저도 얼마 전에 알아. 난 지금 알았어. 내가 좀 더 빨리 알았네. 그럼 영어 강사인데. 계기판은 초기화 됐고 헤드유닛. 어어 그렇지. 550 없어졌네. 아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이거. 누가 볼까봐. 520은 520이라고 써 있어야 돼. 순식간에 차값 한 3천만 원 올리는. 아이 싫어 나 그런 거. 팀이 와우. 풀 스크린으로. 됐어. 예. 한별샵 TV 환불입니다. 한별샵 TV. 한별샵에 온 이유는
경보기를 달려왔어요. 경보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도난경보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말고 저는 시동, 지난 겨울을 나면서 시동이 정말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출근을 할 때 좀 따뜻하게 가기 위해서 저 히터를 좀 켜놓고 싶은데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와서 시동을 걸고 문을 잠그고 다시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국산차들은 다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하잖아요. 네, 수입차들은 사실 그 기능이 없거든요. 없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해외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E-body 때, F-body 때 좀 유명하게 이름을 알렸던 중국산 이지가드라는 리모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리에서 구입을 제가 했고 그거를 장착하려고 여기 한별샵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제가 바빠가지고 전화를 좀 안 하고. 아, 네. 왜 이러세요? 일단 뇌물을 좀 먹여야 되니까. 뇌물. 이지가드 요거. 이 신고자서 하는 그 옵션은 제가 넣지 않고 제가 뭐 멀리서 시동 걸 일은 없으니까 참고로 제가 이 이지가드는 협찬을 받거나 광고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진짜 필요해서 샀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지가드 이걸 협찬 받을 정도면 글로벌 기업이에요. 아, 그치? 나 아직 쩌리한테 협찬 안 해. 이게 내가 순정키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키는 똑같나? 모양은 아, 얘 얘가 다르네. 네, 버튼이 그 모양만 다르고. 예, 이게 외국 거는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 도난경보 옵션 있는 차들은. 쉽게 생각하면 얘는 이 경보기에 신호를 줄 수 있는 키인 거고. 그렇지, 그렇지. 차량에는 전혀 신호는 줄 수가 없는 키인 거고. 이 키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네. 그러니까 이 키의 기판만 빼서 웰딩도 팩토리 키 락 버튼 여기에 땜질을 하라는 얘기예요. 락 버튼 우리 한별샵 대표가 작업을 해줄 거고 저는 옆에서 관람만 할 거예요. 물론 장착비는 지급을 해야겠죠. 수제주 있으신 분들은 사가지고 직접 장착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고 실제로 찾아야 되는 배선들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플러스 단자, 접지 단자, 브레이크, 도어, 캔버스 이 연결할 게 좀 많아요. 저 일반인들이 장착하기에는 조금 일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불가능한 건 없죠. 우리보다도 훨씬 일을 잘하는 일반인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는 걸 추천을 해요. 한별이가 이런 거 잘해요. 빵! 칼로 따야 되는데 이거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이거 하다가 기판 날려먹으신 분들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재작업 해줄 수 있냐고 연락하는 경우도 많아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두 군데에다가 납땜을 하고 여기도 납땜하고 이걸 네 개를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판 손상되면 지바디는 무조건 센터에서 주문하셔야 됩니다. 빵! 40만 원? 와우. 아씨. 신호 대기하면 이렇게 신호를 안 받아야지. 앞에가 빨간 불이 켜진다. 살살살살살살살 가다가 파란 불로 바뀐다. GS 살까? 정신 뒤에 타고. 아니. 와. 대차를 타고 있는데 안 타는 것보다 힘들지? 와, 가. 나 이거 진짜 타보고 싶었어. 존나 재밌어. 예. 완벽한 주차야. 우리 집 비슬라. 비슬라? 그거 자율주행도 돼요. 진짜? 아, 리모컨으로? 아빠 자율주행. 아. 방문 사은품. 걸렸어? 끝. 네, 이거 다 할까? 그거 앞에서부터 빼는 걸로. 가운데 붙여도 되겠다. 손이 너무 짧으니. 5m짜리 맞죠? 맞아.
내가 5m 확인하고 했어. 여기 2.8선 있네? 남양주에 그 우리 이부장이 맨날 그러잖아. 선생님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내가 원래는 안 그러거든? 네. 10번 이상 만지지 마세요. 아동용에서 바로 윗그레이드 정도. 내가 안시샵으로 했잖아. 이렇게 생긴 고주파 안테나는 여기 안쪽에다가 장착을 할 거예요. 선생님 특별히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여기서 안 보이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꺼져 드릴게요. 어구 안 빠지지. 아, 힘들어. 뒤꿈치가 났네? 뒤꿈치가 난 오토바이에 간 적이 없어. 어떤 오토바이든. 추억의 용품 아니야? 이거 추억의 용품? 이게 왜 있겠어요? 삼부 타는 사람들도 그런 거 좋아하는. 이게 차치 꼽는 차량들을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키를 박아 놓는 거야. 이렇게 키를 잘라서 박아가지고 그 자리에다 얘를 아예 꽂아놓고 키 없이 그냥 이것만 돌리게. 그래서 리모컨으로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착착 하고 돌리면 키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추억의 용품이야. 이게 한 2000년 초반에 나왔던 차량 239 모델이니까 이거 전 세대, 전전전 세대 차량 거기에 많이 장착을 했던 액세서리. 선생님 죄송한데 대기실에 가서 좀 대기해주세요. 네. 케이시 인증마크가 없어. 원래 케이시 인증마크가 없으면 개인이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걸 판매를 하면 안 돼. 옛날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었어. 알아? 전파법. 전파관리법에 케이시 인증이 없는 거를 개인이 사용해도 불법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그 헬기샵 할 때 한창 그랬었고 그게 어느 날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를 하면 안 되는 약간 완화가 돼서 해외에서 직구를 할 수 있게. 지금은 이게 내가 쓰려고 산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연식 오래된 거 알죠? 그게 아이폰 3GS 때거든요? 그게 바뀐 게? 아이폰 나오기 전이었어. 아니 아이폰 3GS 때문에 그게 바뀌었어요. 아 그래? 1인당 하나까지는 괜찮은 걸로 법적으로. 그럼 내가 차가 두 대면 두 개 사면 불법이야? 어? 자, 이지가드에 들어있는 이 키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 키는 사실 우리가 배터리가 안 되거나 자동차가 이제 배터리가 없을 때 인위적으로 열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키예요. 그래서 손잡이에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한 군데 운전석 한 군데에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비상시에 이 키를 써야 되는데 이 키가 안 파져 있으니까 이 순정키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야 돼요. 이제 순정키에는 원래 이 차량용 키가 있어요. 똑같이 파야 되는데 여기 현변샵에는 여기 키 깎는 아저씨가 있어요. 키 깎는 아저씨. 네. 얼마나 해? 사장님 잘못했어. 근데 아, 자꾸 사고 싶어 이런 거 보면. 하별샵으로 보내주십시오. 아, 나 장비만 보면 이렇게 갖고 싶은지 몰라. 여기에 꽂는 거냐? 여기에 꽂는 거냐?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금가루인가? 목걸이 하나 만드실래요? 가져가셔서? 정품이야. 우리 작은 아들하고 똑같은 대답이야. 봐봐.
구경만 시켜줄게. 짜란 짜란. 하남에 있는 건 뭐예요? 어제 가서 봤는데 그거 청계천에서 마쳤어. 영순잡이가 머리가 좋다 그러던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아니야, 엄마가 그랬어. 너는 머리는 좋은데 쓸 줄 모른다 그랬어. 그냥 머리 나쁘다는 얘기를 엄마가 차라리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술은 언제로 날짜 잡아야 돼? 술 우리가 날짜 잡고 먹었어요. 자, 작업이 됐어. 끝났어.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겨워 죽을 뻔했어. 네, 핑계는 지금 3일 동안 작업했는데. 네? 내가 차에서 내렸어. 네, 시동을 끄고 내리고 리모컨을 들고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오, 잠겼어. 예. 잠겼어. 이 상태에서 내가 가까이 가면 문이 열려야 되잖아. 안 열리면은 나는 잘못한 거지. 그치. 오, 막 뛰어갑니다. 예. 아, 약간 늦네. 거의 우사인 볼 특급으로 달려서 그래요. 약간 느리게 뛰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잘 되고. 네, 그리고 버튼은 아무것도 안 눌렀었고 다시 멀어지면 좋아. 그럼 시동은? 시동은 맨 밑에 있는 크락션 모양이 그려져 있는 버튼을 길게? 5초 누르면 돼. 5초. 5초나? 응. 자, 일단 시동 걸어볼게요. 떼면 돼. 도어가 열리고. 오, 시동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가까이 가면. 아니 잠깐만, 문이 안 잠기네? 잠긴 거예요. 아, 잠겨 있는 거야? 사이드미러는 안 접히는 거지. 아, 사이드미러만 펴진 거구나. 아, 문만 잠기고. 지금 아 그러네. 나 안 잠긴 줄 알았어. 이제 가까이 가면 안 열려? 아니, 열렸잖아. 아, 열렸네. 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그냥 운전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 상태로 그냥 운전하시면 되잖아. 트렁크는? 오래 누르고 있어요. 3초. 오. 다시도? 오. 좋았어. 제가 이걸 장착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동이 안 되는 게 제일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 추웠었으면 괜찮은데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이 나쁜 버릇이 들어버렸어. 테슬라를 타면서 따뜻한 차를 맨날 탔거든. 사실 BMW 커넥티드 서비스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자동 시동이 된다라고 해서 그걸 결제하려고 봤더니 이 차는 또 안 된대요. 안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지가드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지가드가 나온 게 꽤 오래됐었고 예전에 그 이바디 260 세대부터 아마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되게 이제 대충 들리는 이야기가 트러블이 많아서 달지 말아라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우리도 정비하면서 막 그걸로 인한 트러블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F바디가 나오고 이제 G바디까지 나온 걸로 제가 구매를 했고 뭐 장착했던 분들이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빵!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두 가지. 아까 또 얘기했지만 순정 리모컨을 망가뜨릴 수 있다 잘못하면. 아, 작업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쨌든 차량에 이제 켄시노라는 거를 받아와서 다시 얘가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지. 뭐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뭐 사실 편리성은 지금 현재 나오는 뭐 국산차들 옵션 정말 그치. 좋은 그런 것들하고도 비교해 손색이 없으니까. 핸드폰 어플로도 다 되고. 솔직히 국산차는 다 되는 기능이야. 이게 뭐 새로운 기능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다 되는 기능인데 이제 와서 장착하는 거야, 수입차는. 이제 옵션에 따라 다른데 블루투스 옵션을 또 하시면 핸드폰이랑 연결만 그치, 되면 그치. 또 문이 열리고 닫히고 기능도 되니까. 만약에 이지가드를 구입하시고 뭐 이지가드뿐이 아니라 이런 종류를 구입하셨는데 내가 장착할 수가 없어, 손이 저질이야, 아니면 사지를 못하겠어 하는 분들은 한번 문의하시면 별로 친절하진 않지만 장착은 해드릴 거예요 아마. 네. 그치? 네. 친절한가? 친데레. 구매는 직접 해오셔야 되고 저는 장착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 그치. 오케이. 판매 셀러 되게 많잖아 이거. 이지가드. 근데 이지가드는
알리익스프레스 이지가드 그 스토어가 있어요. 아 진짜? 거기서 사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 아 나도 거기서 산 건가? 그러니까 몇 불 싸다고 다른 셀러한테 사면 안 돼. 내 차가 G30인데 나한테 맞니?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에 뭐 그 탁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하면 걔네들이 오케이 맞아 이 물건 사 그러면서 했었거든. 빵. 순정 쪽은 뭐 다들 부품 주문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다 가능한데 해외에서 구매 오시는 물건들 특히 이제 원래 순정이 아닌 개조품들 이런 것도 장착은 해드리는데 정말 아니다 싶은 건 저희가 전화로 말씀드려요.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이지가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없는 차종 이바디는 추천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F바디, G바디들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는 충분히 이제 뭐 장착이나 이런 거는 다 가능하니까 뭐 후진 거 사오면 장착해주고 돈 받고 나중에 철수해주면서 돈 받고 하면 돈 많이 벌어서 건물도 사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BMW에 관한 뭐 레트로핏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들 애플 카플레이 같은 작업들 20년식은 또 안 된다면서 쉽게 말하면 최신형은 안 돼요? 최신형은 아직 안 되고 네. 아직 이제 최신형을 따라갈 머리가 안 돼서 개발자가 머리가 항상 좋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알았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한별샵에 전화 한번 주시면 아마 친절하진 않겠지만 설명을 아마 드릴 거예요. 자꾸 친절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끼리 있을 거 친절한 거지. 네 오늘 제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우리가 고생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수고 많이 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아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 알림 설정. 제가 대신 해드렸어. 알림 설정. 모터스가 페북에 글을 올렸더라고. 빨리 끝내고 911 사러 가야 되는데 그러길래 직접 911 사려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만 원짜리더라고. 나는 이미 샀다고 했어. 그래서 이거 우리 가게 기증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안 하세요. 안 된답니다. 마음껏 드시고 쓰레기는 한별샵에.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유일한 전기차가 BMW잖아요. 갖다 바치던가. 심지어 저걸 매장에 사러 갔는데 저 마크가 없으면 안 사겠대. 아, 애기가? 네. 아들이.